안녕하십니까. GT 런던 라이더 GT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스파라거스를 씨앗에서부터 키우는 그런 동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. 먼저 아스파라거스 씨앗은 일반적으로 물에 약 이틀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이 씨앗이 이제 약간 부풀어서 이게 이제 쉽게 이제 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흙을 모아둬 가지고 씨앗 하나하나를 이제 연필로 요 정도 두께로 심어서 나중에는 이제 이걸 다시 땅에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. 자, 물에 담아 놓은 걸 두 개 정도 구멍에 홀에다가 이렇게 두 개 정도씩 감아 놓으면 됩니다. 두 개씩. 한 개. 두 개. 네,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한 달 동안 키운 아스파라거스를 지난 6월 5일에 심었고 여기 이제 오늘 자라서 이걸 모종을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. 플랜트를 할 건데요. 이제 또 지나서 아스파라거스 큰 모습 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이게 아스파라거스 씨앗입니다. 씨앗 열매. 여기서부터 아스파라거스 검정 씨가 나오는 겁니다.